안녕하세요. 콘트랙터맨 시드맨입니다. 필립스 휴가 있는데요. 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,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밝기 또는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근데 음성 인식,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걸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. 네이버 클로바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먼저 필립스 휴 앱에서 색상 변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앱을 선택하고 색을 제가 변경시키면 뭐 빨간색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되고요. 녹색으로 가자면 녹색이 되고 파란색으로 가면 파란색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. 음성 인식을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. 네이버 클로바 앱 설정에서 저는 주방 조명이라고 등을 두 개를 등록했는데요. 제 경우에는 주방 조명과 주방 조명 2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두 가지를 제가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. 들어가 보면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주방이라는 거는 제가 위치를 조정하면은 그게 뜨게 되고요. 제가 만약에 뭐 거실 이렇게 변경하면 거실 등뭐 꺼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. 주방 조명 켜죠. 뭐 주방 조명 꺼죠. 주방 조명 뭐 밝기 80%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되고요. 색상 변경하는 것도 뭐 주방 조명 뭐 빨간색으로 해줘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됩니다.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. 클로바, 주방등 모두 켜줘. 네, 알겠어요. 클로바, 주방등 파랑색으로 바꿔줘. 주방 조명의 색상을 바꿨습니다. 클로바, 주방등 밝기 50%로 해줘. 주방 조명의 밝기를 50%로 설정했습니다. 클로바, 주방등 노란색으로 바꿔줘. 주방 조명의 색상을 바꿨습니다. 클로바, 주방등 꺼줘. 주방 조명을 껐습니다. 클로바, 주방등 모두 꺼줘. 네, 알겠어요. 앞에 시연을 통해서 네이버 클로바를 이용해서 뭐 색깔을 바꾸거나 밝기 조정하거나 끄거나 켜거나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실제 사용해 보니까 뭐 그전에는 앱을 통해서 직접 제어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음성 인식까지 연결되니까 좀 편하게 할수 있더라고요. 보면 네이버 클로바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연결시켜서 뭐 작업이 가능한데 이제는 집에 네이버 클로바가 있다면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